민주당 원호부결합 시민참여형 정당으로 승부하자라는 주제입니다.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기초 무공천을 고리로 해서 통합하면서 약속을 지키는 정치를 천명했습니다. 새누리당이 공약을 파기한 지금 그러니까 기초를 공천할 때 통합신당만 공천을 하지 않는다면 6월 지방선거에서 대단히 불리하지만 통합이 절박해서 환영했습니다. 그러면 이 기초 무공천 약속은 언제 이루어진 것일까요? 이건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를 위한 새정치 공동선언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 선언에는 이 약속보다 더 중요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온오프 결합 네트워크형 정당, 즉 시민참여형 정당을 건설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이 약속은 무려 4번이나 반복됐습니다. 민주통합당 창당 선언문, 문재인 안철수의 단일화를 위한 새정치선언, 그리고 민주통합당 의원총회 만장일치 결의, 그리고 문재인 후보의 대선 공약으로 거듭 약속된 내용입니다. 통합신당이 약속을 지키는 정당, 이렇게 기치를 내걸었으면 이것을 신천하는 게 절실합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온오프 결합 시민참여형 정당 건설을 왜 네 번이나 거듭해서 약속했던가, 그걸 한번 되새겨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째는 인류의 달라진 정치 환경에 맞게 진화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전제 군주 시절에 시민혁명으로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했습니다. 그런데 인구가 너무 많아서 직접 민주주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인구 10만 명당 1명 의원을 뽑아서 국회를 구성하는 방식의 대의제도를 채택한 것이죠. 그런데 그 후에 소통수단이 발달했습니다. 신문, 라디오, 전화, TV, 인터넷, 급기야 SNS까지 왔습니다. 이제 국민들 간의 소통이 자유롭고 국민과 정치인, 국민과 행정가들 사이의 소통이 완벽할 뿐만 아니라 정보가 양이 같아지면서 집단지성이 발휘되면 시민의 판단이 더 정확한 그런 시대에 왔습니다. 그야말로 SNS 혁명 시대에 맞게 정당 구조도 진화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새누리당 세력과 경쟁하려면 정당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새누리당은 공화당부터 50년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온갖 관변 민간단체들을 붙여서 강력한 이익공동체 피라밋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말단 조직에서는 SNS로 수천 개의 카톡방을 열어서 지난 대선에 대대적인 투표 참여 운동을 했었죠. 게다가 막강한 언론의 재벌의 검찰 등의 무한 지원을 받고 있고 또 지난 대선에서는 급기야 온갖 정부기관이 달려들어서 부정선거를 자행했습니다. 그렇다면 반면에 우리 민주진보진영은 상대적으로 무엇이 강력한가? 아,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바꿔야 되겠구나. 이 바꾸기 위해서 나도 참여하겠다라는 시민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장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 대선 때를 생각해보면 민주통합당의 진성당원이 11만 명이었는데 자기 당 대선 후보를 뽑는데 3만 4천 명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30% 조금 넘었죠. 투표율이. 근데 국민선거인단은 80만 명이었는데 투표율이 70%가 넘었습니다. 이 시민들의 힘을 합치기 전에 우리는 경쟁할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정치인의 입장에서 시민을 참여 정도로 한번 이렇게 구분해보면 말이죠. 이걸 저는 참여의 사다리론 이렇게 부르는데요. 맨 밑에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조금 위에 투표에는 참여해 주십니다. 그리고 잊어버리죠. 근데 그 다음 단계는 조선일보가 거짓말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SNS이나 인터넷에서 진실을 찾으려고 다니는 분들입니다. 눈팅족들입니다. 근데 한 단계 더 가면 페북에 좋아요를 클릭해 줍니다. 내가 글까지 쓰진 않겠는데 네 말이 오라 요까지 참여를 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 댓글을 답니다. 그 위가 모금에 응해 주십니다. 그 위는 시청광장의 촛불 시위에 참여하죠. 그 위는 1인 시위를 해 주십니다. 그러고 그 위로 가면 선거 때 정당에 와서 자봉을 해 주십니다. 최종 단계가 입당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당위로서 입당해주라 이렇게 시민들에게 강요를 해왔던 것이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좋아요를 누르는부터 느슨한 연대 속에 손을 잡아야
우리는 힘이 생길 수 있다. 이것이 시민참여형 정당을 네 번이나 거듭 약속한 이유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외국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한번 보죠. 미국의 오바마는 시민정치 네트워크 무후원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또 SNS를 포함한 온오프 순환 조직으로 초재선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재선 때는 빅데이터 선거 전략을 동원했었죠. 그 대시보드라는 무기가 아주 강력하게 기능을 했습니다. 처음에 대시보드에 들어가, 이거는 PC와 태블릿이나 스마트폰 다 쓸 수 있는 웹인데 처음에 가입을 하면 지역 활동도 하시겠습니까? 동의, 물어요. 동의하면, 아, 부산, 북강, 서울 거주지가 뜨면서 그쪽 커뮤니티로 들어가면서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부터 가장 가까운 순서로 오바마 관련 행사가 쭉 안내됩니다. 근데 문화예술인들이 모인다. 재밌겠네. 그리고 그쪽을 클릭하면 그 소모임까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프모임까지 갑니다. 그러면 그 오프모임은 민주당 당직자가 관리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빅데이터 부분은 뒤에 추가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미국의 민주당은 어차피 지지자 중심 정당이기 때문에 당연한데 당원 중심 정당인 영국 노동당의 변화는 정말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1900년에 창당이 돼서 114년 된 정당입니다. 노조를 중심으로 활동한 정당인데 이 정당이 전성기에 당원이 300만 명이었대요. 지금 30만 명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제 위기를 느낀 거죠. 그래서 오바마를 따라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2012년 중반에 플랫폼을 4개를 진술을 시켰습니다. 하나는 당원 지지자들이 있는 조직 네트워크이고요. 하나는 2015년 총선에 노동당 공약을 시민과 함께 만든다. 정책 생산 플랫폼이고 그다음에 민주진보 지향의 언론 매체들이 모인 미디어 플랫폼. 그다음에 캠페인과 민원 플랫폼입니다. 네 개를 1년 동안 작동시켜보고 캠페인 민원 플랫폼은 시민단체와 중복되니까 지금 뒤로 감추고 세 개를 작동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13년 7월에 우리는 앞으로 시민참여형 정당으로 전환한다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런던 시장 후보를 100% 오픈 프라이머리로 선출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대통령 내각 중심제이기 때문에 런던 시장 후보는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상징적인 자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지난 3월 1일 2014년 3월 1일에 전당대회를 열어서 전당대회 장 바깥에서 노조들이 집중적으로 반대 시위를 하는 가운데 시민과 당원에게 당내 의사결정구조에서 똑같은 의결권을 부여한다는 안을 86% 찬성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정말 깜짝 놀랄 혁명적인 변화입니다. 저희가 온오프 결합 시민참여형 정당으로 통합해서 정권교체를 이루자 이렇게 국민의 명령 운동을 시작한 게 2010년 8월인데요. 그 국민의 명령 제안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민들께서 굳이 입당하지 않아도 당내 의사결정구조에 당원과 차등화된 의결권을 부여합시다라고 제안했습니다. 차등화란 대의원 3, 진성당원 2, 시민 1 정도로 부여하자. 이렇게 되면 당원도 존중하고 그 다음에 시민들께서 활동하다가 아니 저 사람은 왜 2냐 나는 1이고 아니 저분이 입당하셨으니까 당비를 내시니까 1을 드리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면 시민들께서 입당을 하시게 돼서 정당이 강화될 것이다 이렇게 제안했는데 정말 우리보다 깜짝 놀랄 정도로 과격하게 영국의 노동당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국의 노동당, 오바마 모델, 노동당 모델, 무본 모델 그 다음에 우리의 경험을 합쳐서 우리도 온 플랫폼을 이렇게 구성합시다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플랫폼은 4개로 만들어집니다. 하나는 캠페인이고요. 하나는 정책 생산 그리고 하나는 컨텐츠입니다. 이 3개 플랫폼에 들어오는 분은 어디로 들어오든지 간에 지역 커뮤니티로 DB가 누적되는 구조로 구상을 했습니다. 그것을 머릿속에 이렇게 담아두시고요. 각 플랫폼의 기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캠페인 민원 플랫폼은요, 다음
아고라를 확대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거기 보면 서명운동을 하고 모금운동들을 하죠. 근데 참여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서명, 메일 보내기, 전화 걸기, 소셜 펀딩하기, 시위 구성하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반하기입니다. 그러니까 국회 상임위별로 자기 상임위와 관계된 캠페인이나 민원 경우에 의원들이 그 캠페인과 상시적으로 소통을 해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이반까지 가는 그런 구조를 구상을 하는 겁니다. 지난해 그 표창원 교수가 다음 아고라에 그 국정원 국정조사 서명운동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열흘 만에 30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걸 가지고 새누리당 가서 청원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 30만 명의 흔적이 없습니다. 그냥 한 번 모였다가 없어져 버린 거죠. 그 DB는 다음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캠페인 플랫폼이 있으면 그런 여러 가지 캠페인들에 참여한 시민들의 DB가 누적되면서 큰 힘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운동의 지속성과 확장성이 보장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정책 플랫폼인데 이 안에 직능과 직장 그리고 학교별 네트워크를 구성하고요. 국회 상임위별로 시민과의 원탁 회의 등을 구성을 해서 정책 그 생활 밀착형 정책들을 생산해내고 이반까지 갑니다. 그리고 정당의 정책 연구원과 시민 전문가들이 합쳐서 커리큘럼을 제공해서 당원과 시민들의 교육을 담당합니다. 그다음에 노조 조직률이 우리가 9% 이내지 않습니까? 여기 직능이나 직장 등등 네트워크가 형성되면 이 안에서 노조 결성 운동도 펼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비정규직 노조 경우에는 모일 수가 없는데 이 네트워크 안에 모이면 노조 결성 운동도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 컨텐츠 플랫폼은 영국 노동당에서 조금 더 개발한 건데요. 파워블로거들을 모으고 진보적인 지식인 예술인들의 창작물을 지속적으로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진중권 교수한테 미학과 철학에 대한 개념어 사전 개념에 동영상을 3분, 4분짜리를 만들어서 계속 공급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와 민족을 위한다는 당위를 너무 강조하지 말고 재미로 사람들이 컨텐츠를 즐기면서 참여할 수 있게 통로를 연다는 겁니다. 이 안에는 진보의 진실 창고, 그 다음에 보수의 거짓 창고를 만들어서 일상적인 때나 또는 선거 때 시민들 간의 토론이 벌어질 때 자료를 충분히 제공합니다. 이것은 오바마가 재선 때 써서 굉장히 성공한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 세 개 플랫폼에 들어온 시민들이 들어오면서 이름, 성별, 나이, 그 다음에 이메일 주소, 그 다음에 거주지를 동까지만, 상세 주소 빼고요. 동까지만 넣으면 자연스럽게 지역 커뮤니티에 DB가 누적되면서 지역 커뮤니티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인터넷 경험으로 보면 지역구로 모이는 게 아니고요. 생활 권역으로 모입니다. 부산을 예를 들면은 동부, 중부, 서부 또는 중부에서 하나 쪼개서 한 세 개에서 네 개 정도의 커뮤니티가 그 생활 관역별로 모입니다. 이때 또 당위가 아니라 재미를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술 먹고 놀아야 됩니다. 뭐 체육회도 하고요. 등산도 가고. 놀 취미별 모임을 작동을 해서 진행이 되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아, 우리가 이렇게 수가 많아? 좋은 일 좀 해볼까? 그럼 협동조합 결성 운동을 한다든지 사회적 기업을 만든다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진행이 되면은 아까 정책 플랫폼에서 정책연구원과 시민 전문가가 커리큘럼을 제공한다고 그랬는데 이 지역 커뮤니티가 그걸 받아서 지역에서 시민 학교를 운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네 번째 질문입니다. 이런 플랫폼이 그럼 통합신당에 어떤 도움이 될 거냐? 이게 핵심입니다. 첫 번째는요. 정당 지지도가 오를 겁니다. 지금 새정치 실현을 약속했는데 그 정당 지도가 새누리당을 넘어가지 못하고 있죠. 민주통합당 시절을 생각해보면요. 통합 직후에 8%에 10% 정도 넘어갔습니다. 그때 새정치의 내용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지금 새정치를 주장하지만 내용이 없어요. 기초무공천이 새정치인가요? 핵심은 시민참여형 정당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거든요. 통합신당, 민주통합당 때 약속한 것은 시민참여형 정당을 하겠다. 두 번째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 이 두 가지 약속으로 가능했던 겁니다. 조금 더 분석을 하면 지난 대선 때
온갖 부정을 뚫고 우리가 48%를 받았습니다. 민주진보진영의 유권자층을 거칠게 나누면요, 민주당 고정 지지층이 있고 민주당 바깥에 지지층 더하기 2000년 이후 참여한 시민계층이 있습니다. 또 하나가 20, 30대 자유주의적 진보 세력입니다. 안철수 현상은 이 세 번째 그룹과 그들의 지지와 민주당 고정 지지층의 전략적 선택에 따라서 나타난 현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통합 후에 이 20, 30대 자유주의적 진보가 정말 새 정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아직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당 지지도가 오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 세 그룹의 마음을 합칠 수 있는 방법, 이것은 시민참여형 정당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시 강조드리면서, 이걸 하면 통합신당에도 절대적으로 도움이 되지만 안철수 의원에게는 아마 거의 절대적일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만약에 당원 중심 정당으로 그냥 쭉 간다 쳐요. 그러면 2017년 대통령 후보 경선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원들이 뽑겠습니까? 이미 2002년에 50% 국민 참여를 했고요. 2007년에 100%에다가 모바일을 도입했습니다. 2012년에도 거듭했죠. 그런데 이걸 역진시켰다가는 어마어마한 역풍을 맞을 겁니다. 그렇다면 안철수 의원의 지지층이라는 20, 30대에게 참여할 기회를 미리 경험하게 해주는 것이 안 의원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두 번째는 통합신당이 무엇이 좋을 것인가. 지금 국회의원 구성과 정책 민원의 욕구 사이에 충돌이 벌어집니다. 지역구 의원 250명에 비례가 50명이잖아요. 그런데 국민들의 요구는 전국 단위의 정책들입니다. 민원이고. 이게 충돌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책과 캠페인 플랫폼을 작동을 시켜서 국회 상임위별로 시민과 깊게 소통을 한다면 이게 해소가 된다는 겁니다. 지난 대선에서 실패한 원인 분석에서 가장 자주 지목된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생활 밀착형 정책에서 밀렸다. 두 번째는 조직 열세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일거에 해소된다 라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플랫폼 안에서 상시적으로 국민 참여 선거인단 등록을 받고요. 상시적으로. 입당을 상시적으로 받습니다. 이렇게 되면 경선 때 후보들이 선거인단 등록을 위해서 진을 뺄 필요가 없습니다. 선거인단이 이미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용도 절감되고 경선 과정이 깔끔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을지로위원회가 참 잘하고 있습니다. 해결하죠. 남양유업 해결했습니다. 근데 흔적이 남습니까? 만나고 나서 흩어지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런 플랫폼 안에서 을지로연회가 작동을 한다면 그 수혜자들이 네트워크의 멤버로 누적이 되기 때문에 당세가 확장된다라는 거죠. 을지로연회가 정말 을지로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통합신당이 무엇이 도움이 될 것이냐. 선거에 어마어마하게 도움이 될 겁니다. 후보별로 시민들이 자봉단을 구성해 줄 수 있습니다. 지난 총선 부산만 생각하면 제 가슴이 미어집니다. 이 시민 정치 네트워크가 만들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자봉들이 유명한 정치인, 유력한 정치인 또는 저것이 애절한 정치인한테 몰려요. 아, 저 인간 왜 와서 떨어질 텐데. 그러니까 도와주려고 와요.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가 저한테 집중적으로 몰렸는데 제 옆 지역구에서 48% 받고 떨어졌거든요. 와이프하고 친구들 몇 명이 하는 거예요. 눈물이 나는데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저한테 자봉으로 왔는데 옆 지역구 가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건방지게. 너 떨어질 건데 어떻게 옆으로 가라 그러냐. 이게 만약에 부산에서 만 명 정도가 모여있다 치죠. 지역구 18개인데요. 자원봉사할 수 있는 사람 모읍시다. 만약에 1800명만 모였다 치죠. 그러면 18개 지역구에 100명씩 가주자. 이렇게 됐으면 부산 지역구에서 지난번에도 서너 명은 더 당선됐을 것이다. 또 하나는 권역별로 동력을 한번 이동시켜보자는 겁니다. 이게 제 꿈인데요. 오바마가 이렇게 했어요. 거기는 51대 49로 이기면 그 지역 그 주 선거인단을 다 먹는 구조지 않습니까? 전북이 50대 50이었어요. 55대 45로 확연히 오바마 우세가 결정되면 거기 자원봉사자들한테 충남으로 이동해달라고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북에 있는 분들이 그 땅이 넓으니까 카풀이 돼야 움직이지 않습니까? 전북 커뮤니티에서 카풀이 이루어져요. 그동안에 충남에서 홈스테이가 이루어져요. 그 양쪽이 만났어요. 그러니까 카풀하면서 생긴 동력에다가 홈스테이 하면서 이 기쁨과 열정, 이 솟아난 것, 이건 그야말로 기대하지 않았던 효과라는 거죠. 우리는 전국 규모의 선거에서 호남의 동력을 충남과 수도권으로 옮길 필요가 절대적으로 있습니다. 이게 가능해질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럼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민주통합당은 왜 실패했냐는 거죠. 통합이 너무 늦었고요. 제 탓을 합니다. 온 플랫폼을 미리 만들어내지 못하고 통합을 이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011년 12월에 통합하고 1월 15일 지도부 뽑았죠. 4월 총선했죠. 6구 지도부 재선출했죠. 끝나고 나서 대선 경선룰 만들었죠. 경선했죠. 만들 틈이 없이 쭉 갔습니다. 그 바람에 실패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민 참여 돼 있는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국민 참여 경선을 하다 보니까 그 선거인단 모집하면서 후보들은 진을 다 뺐고요. 선거인단 등록 콜센터 운영하면서 돈 많이 들었고요. 선거 과정에서 시민의 도움은 또 받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는 시민 참여형 정당은 목표고 모바일 투표 제도는 아주 말단의 지엽적인 수단에 불과합니다. 근데 이 수단의 문제점을 지적해서 본질을 깨버린 셈인 거죠. 이 그 수단에 대한 것은 글로 대체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여섯 번째로 이 온오프 결합의 절박성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새누리당의 변화를 눈여겨봐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정부 3.0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거기 보면요. 국민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게 목표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워졌는데요. 처음에 홈피가 나왔을 때 뭐라고 돼 있냐면 다음과 네이버에 DB를 요청하겠다라고 나와 있었어요. 지금 지웠거든요. 정부는 온 국민의 DB를 다 갖고 있습니다. 부처별로 칸막이가 쳐져 있을 뿐이죠. 이거를 통합해내겠다는 뜻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오바마의 빅데이터 선거를 보고 경악을 했습니다. 거기 아까 대시보드라는 얘기를 말씀드렸는데요. 대시보드와 빅데이터가 묶였거든요. 이거 어떤 거냐면 어마어마한 DB를 그 국민들의 DB를 만들었어요. 그 안에 보면 개인당 정보가 50개에서 200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신문 보냐 무슨 책을 보냐 싹 다 나와요. 그러면 그것만 보면 정치 성향이 나와요. 그러면 골수 공화당 골수민주당 제끼고 이 스윙 보터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겁니다. 문성근 그러면 제가 뭐 한겨레 신문 보는구나. 아 그럼 이쪽 지향이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육아에 대한 책을 많이 본다. 아, 육아에 관심이 많구나. 그럼 오바마의 육아 정책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 안에, 대시보드 안에 제가 가가오 방문을 하는 운동원이라면 오늘 방문할 사람, 부산의 북강서울 누르면 그 대상자 명단이 떠요. 그럼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치 성향이 나와요. 어떻게 설득하라. 만나서 설득해요. 그리고 만났더니 이렇게 대답합디다라고 여기다 넣어요. 이렇게 해서 선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투표 당일에 민주당 운동원들은 전부 매달려서 이 민주당 쪽으로 기울어진 스윙 보터들과 골수 지지층에게 끝없는 투표 동력 전환을 한 거예요. 공화당은 선거운동 딱 끝나고 놀았다는 겁니다. 이 DB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미국보다 우리 정보통신법이 강해서 민주당 같이 모을 수는 없어요. 거기는 사기업하고 거래를 했거든요. 마스터카드나 뭐 시어스 백화점이나 이렇게 해서 모았는데 우리는 안 되죠. 다만 해킹은 되지 않습니까? 금융기관 싹 털렸죠. 최근에 KT 털렸죠. 이거를 마음만 먹으면 누가 나쁜 의도를 갖고 마음만 먹으면 전 국민의 전화번호부터 전 국민의 소비생활까지 정치 성향까지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선을 보면 국정원이 그 짓을 할지 상상이나 하셨습니까? 그거 못하겠습니까? 지금 선관위가 정치권에다가 가가오 방문을 허락하자라고 얘기했죠. 이거 받으면 앞으로 민주진보진영 선거 절대로 못 이깁니다. 저들은 저렇게 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농경사회로
퇴행한 겁니다. 두 번째, 이거는 좀 긴 그 관점인데요. 이대로 가서 17년에 우리가 정권교체에 성공한다 칩시다. 좌우협공 속에서 어떻게 견뎌낼 것이냐 이거죠. 우리 지금 최대 과제가 뭐죠? 노동환경을 바꿔야 됩니다. 비정규직 800만 줄여야 되고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 줄여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하죠? 노사정 대타협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IMF 이후에 대기업들은 이미 국경을 넘어갔어요. 새 정부 들어와도 1년도 말 안 들어요. 어떻게 노사정 대타협을 할 것이냐 이거죠. 국민들이 볼 때 아 민주진보 진영이 앞으로 20년을 할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기 전에는 절대 노사정 대타협 안 될 겁니다. 스웨덴이 우리가 모두 부러워하는 복지국가로 성공한 거는 3인당이 44년 집권했기 때문이에요. 초반에 노사정 대타협할 때 노조가 반발했습니다. 재벌은 한 사람이 결단하면 할 수 있어요. 노조는요. 강경투쟁파가 이기게 돼 있거든요. 앞으로 17년에 정권 교체해도 이게 나아지려면 20년, 30년을 보고 조금씩 바꿔가는 수밖에 없거든요. 노조들이 이걸 참아줄 거냐 이거예요. 감당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민주진영의 정당이 강화돼서 20년은 집권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판단이 서기 전에는 노사정 대타협이 없다. 17년 이후에 국정운영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일곱 번째는요. 이 온해 플랫폼을 만들었을 때 이 운영 주체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질문입니다. 미국을 보면 무보호는 민간단체고요. 이 선거 국면에서 민주당 공조직이 시민과 손잡고 했거든요. 영국 노동당은 노동당이 만들었습니다. 플랫폼을. 근데 캠페인 부분은 시민에게 떨어졌죠. 근데 우리 경우에는 아직 정당 불신이 깊기 때문에 또 정당 일체감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민이 초정파 조직으로 운영하되 새누리당 세력의 확산을 저지하겠다는 정당이 협력하고 일부는 공동 운영하는 방식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책과 캠페인 컨텐츠 플랫폼은 시민이 운영하되 정당과 업무 협약을 체결해서 시민과 소통을 강화하고요. 지역 커뮤니티는 정당이 원하면 그 안에 정당별 당원 네트워크를 붙이는 그래서 공동 운영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통합신당에게 바랍니다. 통합수임기구 그다음에 새정치위원회가 어제 출범을 했던데요. 거기서는 온오프 결합 네트워크형 정당 건설을 천명하고 당원 당규에 이를 상세히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온 플랫폼 건설을 위해서 시민과 공동기구를 정당과 시민 5대5로 시민위원장 체제로 출범시키기를 바랍니다. 이거 또 늦으면 안 됩니다. 예, 온 플랫폼이 만들어지고 1년은 작동을 해야 선거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16년 총선, 4월 총선이죠. 15년 4월에는 진수가 돼야 되는데 이게 기획과 개발에 거의 1년이 걸립니다. 지금 빨리 착수해야 총선에 작동될 것이다. 이 점을 생각하고 더 이상 늦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새누리당이 연초에 제시한 오픈 프라이머리 법제화 제안을 다음 국회가 열리면 꼭 법제화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17년 대선 후보 만약에 통합신당이 시민참여형을 거부하고 지금과 같이 당원 중심 정당으로 간다 하더라도 17년 대선 어차피 국민참여로 갑니다. 그때 역선택을 방지하고 공정성을 높이고 비용을 줄이려면 오픈 프라이머리 법제화가 필수입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